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효진 팀장님. 자, 최근에 제약주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연말 제약주에 대한 순매수를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에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었던 섹터로 반발 매수가 유입되는 흐름들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제약주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전 대비해서는 이제 실적이 견조한 제약주가 많기 때문에 매수 매력 충분히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독감이라든지 폐렴이 유행하고 있죠. 이다 보니까 또 수액 매출도 증가하는 모습인데, 독감 유행 규모가 이제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이다 보니까 이제 뭐 HAK 이노엔이나 JW 생명과학을 비롯해서 수액 업체들이 공장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비급여로 또 수액을 맞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수액 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번 주에 그 미국 혈액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게 이제 3대 암학회보다는 시장의 관심도가 낮지만 혈액 관련된 세계 최대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신약 관련된 임상 결과들을 좀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의 투심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제약 바이오주가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적과 성장 모멘텀 같이 동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뭐 제약주 같은 경우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뭐 신약 기대감만 있으면 일단 실적이 안 좋아도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또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뭐 신약 기대감만 있다고 해서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도 실적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는데 신약이라든지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적으로 더 있으면 그런 제약 바이오주가 꾸준히 수급이 유입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제약 바이오주도 실적으로 좀 판단할 시기가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또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제약바이오주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제가 동국제약을 가지고 왔는데요. 뭐 유명한 제약사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돌이라든지 뭐 오라메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런 제품들 판매하고 있고, 이런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잇몸질환 치료제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복용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긍정적입니다. 이 잇몸질환 치료제가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약사의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헬스케어 사업부의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건기식, 생활용품 이런 신제품 뷰티 디바이스 성장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세계 라인의 내년 추가 출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테카 프라임 상당히 좋은 판매 보여주고 있고요. 전문의약품과 또 일반의약품, 헬스케어 등 전사업이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PER이 낮고요. 또 넉넉한 현금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동사의 강점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진이 적은 홈쇼핑 매출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판관비 관리가 용이한 온라인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 마트라든지 오프라인 매장 꾸준히 늘려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외형 성장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제약 차트 보시면 최근에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우상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은 꾸준하게 밀린 모습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저점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세선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주가 14,400원 네, 전후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네, 13,500원으로 좀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주변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실적이 동반된 제약 바이오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 동국제약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골드만삭스가 한국 방산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11월 말이었죠. 뭐 골드만삭스가 국내 이제 리포트를 알면서 방산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내 방산 수출 자체는 작년 폴란드발 이제 방산 수출이 인해서 글로벌 7위 수준까지 지금 향 상승을 했고요. 뭐 정부 측에서도 향후에 세계 뭐 글로벌 4위까지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그 이제 강력한 이제 포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한국 무기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국내 가격
무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다라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점이 이제 주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무기 체계와 가장 높은 이제 무기 호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미국 무기를 수입에 쓰는 그런 국가들의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제 방산 구입이 뭐 단순하게 뭐 폴란드발뿐만 아니라 이제 동유럽, 유럽, 그다음에 중동 국가까지로 이제 국내 무기의 이제 수출 범위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국내 자주포나 전차에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UAE 같은 경우는 헬기, 그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F-50의 상당 부분 이제 관심사항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이제 대공 이제 방위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지금 발주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기업이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공 방위 관련된 그런 시스템 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수출입 은행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산을 이제 수출을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보증을 같이 이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수출입한 은행의 이제 보증 한도가 지금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발 2차 수주가 상당히 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이제 수출입 은행법을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입은행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이 확충이 되면서 수출 금액 한도가 금융 한도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폴란드발 2차 수주 계약이 뭐 일단 현재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만 나와 있는데요. 아마 다른 기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현대, 롯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국내 대표적인 철도 및 전차 관련된 방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K2 전차의 출고가 확대가 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3분기 말 수주 잔고가 18조 2천억으로 지난 2분기 말 16조 6천억보다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의 수출도 호조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발 전차의 2차 2단계 수출 계약이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출 한도 보증 한도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2차 수주가 진행될 걸로 기대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 이제 루마니아에서 신형 전차 250대를 지금 발주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친환경 산업인 이제 수소 트램에 대한 부분도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말 하순을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면 26,000원대에서 29,000원대로 조금 상승을 했지만 아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29,0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은 2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현대 로템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